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뚫기 위해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이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실통이 이삭입니다. 오늘은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저의 아내를 게스트로 모셨는데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문서 자동화 수업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RStudio가 1.4 프리뷰 버전을 릴리즈를 했어요. 그리고 그 릴리즈한 가장 메인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참고문헌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서 관리 프로그램,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 조테로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계속 제가 찍어야 되는데, 마침 또 지금 찍어야 되는 강의가 사이테이션 혹은 이제 참고문헌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참고 문헌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그다음에 구글에다가 조테로라고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Z, 그다음에 아, 저도 같이 하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GOTERO, So, 네, 조테로라고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이제 조테로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오픈소스라서 .org 홈페이지가 나오고, 일단은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Your Personal Research Assistant라는 이 문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를 내려보시면 잠깐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 보이시는 화면이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메인으로 이제 보여지는 화면이죠. 화면이에요. 메인 근데, 화면이요. 네, 메인 화면인데, 세 부분으로 결국엔 나뉘어 있는 거죠. 근데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윈도우로 치면 윈도우 탐색기.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이 관리하고 있는 폴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폴더들의 이제 맨 위에 있는 My Library에는 내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참고 문헌이 정보가 다 저기 My Library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브 폴더들로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북 리뷰와 관련된 참고 문헌들이 다 저기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디서테이션 관련한 참고 문헌 여기를 누르면 이제 그 관련한 참고 문헌들이 목록이 다 뜨겠죠. 근데 현재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는 Colonial Medicine이라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참고 문헌들이 여기 이렇게 다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페이퍼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참고 문헌들이 다 여기에 이제 뜨게 된다. 네, 그리고 졸업식 보자. 이거는 이제 dissertation. 네, 아, 어떤 오케이. 사람의 dissertation은 이런 졸업 모자가 네. 되겠죠. 그래서 네. 요거 지금 Circulation of Medicine in the Early Modern 모던. Atlantic World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대한 문헌 정보가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에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hierarchical이죠. 이거 뭐라 하지? 이거 계층 구조로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제 파워풀한 기능이 뭐냐? 조테로의 파워풀한 기능이 뭐냐면
이거를 문서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나만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가 많이 논문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할 텐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룹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같은 공동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제 컴퓨터에서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옆에 그 안에 랩탑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두 개잖아요. 근데 제 컴퓨터에서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을 다른 컴퓨터, 내가 쓰는 랩탑에서도 똑같이 조테로를 다운을 받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작업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 가서 작업을 하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또 하나의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깔고 네.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 보시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뜨죠. 네. 제 화면에서는 조테로 5.04 Windows 이게 뜨고 네. 그다음에 제 안에는 여기가 for 네. Mac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조테로 커넥터는 뭐냐면 웹 브라우저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징을 하다가 이거 되게 좋은 정보다 아니면 좋은 참고문헌이다 했을 때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조테로로 그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커넥팅을 시켜주는 크롬 익스텐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크롬 익스텐션을 먼저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누르시면 네, 거기를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깔려 있어요. 그럼 저는 에드 크롬 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일단 네. 삭제를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Add to Chrome이 뜨겠죠? 그래서 네. 이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확장 프로그램 네, 추가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를 X를 누르면 이 상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클릭을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맨 아래에 조테로 커넥터에 가서 이 앞정 박는 거 네, 핀으로 이렇게 네, 핑잉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조테로 아이콘이 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끌까요? 네, 끈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인스톨레이션 파일이 다운이 받아졌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에 가시면 네, 조테로 5.0.93 셋업 파일이 이제 다운이 받아져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뜨게 되죠.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설치 경로를 살짝 바꾸기 위해서 커스텀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보통 윈도우를 사용을 할 때 다큐멘트 폴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큐멘트에 리서치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리서치 폴더 안에 다시 조테로라는 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this PC에 다큐멘트 그리고 리서치 그리고 조테로라는 폴더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커스텀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스탠다드 누르고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커스텀 누르고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브라우즈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윈도우 아이디가 보통 여기 뜨겠죠. 저는 이제 싹 리로 해놓으니까 여기를 누르면 이 폴더 중에 여기 다큐멘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 안에 리서치라는 폴더 만들었죠?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리서치 폴더 안에 조테로
라는 거를 이제 저는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C users 그다음에 자기의 윈도우 아이디 document research 조태로라는 폴더에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next 누르고 그다음에 데스크탑에다가 아이콘 만들 거냐? 저는 아이콘 만들고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그다음에 start 메뉴에는 이제 보이도록 하게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next를 진행을 하면 인스톨 해라. 아마 스탠다드 누르시고 그냥 넥스트 누르면 방금 전에처럼 그냥 여기다 설치할게 라는 화면 나오고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똑같은 화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운칭 조태로 나오 이거가 이제 체크된 채로 피니쉬를 누르도록 할게요. 피니쉬를 딱 누르게 되면 launch.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요런 이제 조테로 스타트라는 웹페이지가 나오면서 요런 화면을 보이시게 될 건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진행을 한 상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눌러 보시면 register to take full advantage of 조테로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야지 집에 있는 컴퓨터랑 그다음에 랩탑에 있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에 접근하는 DB를 하나로 통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저네임을 어떤 걸로 쓰시고 싶으신가요? 봉제? 네, 네. 봉제. 그럼 유저네임은 봉 하나 이걸로 할까? 네. 네, 봉제로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이메일은 줄리 네. 김김. 네. 스팸 메일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패스워드 이거는 쳐주세요. 패스워드 쳐주시고 하고. 네, 아 괜찮아요. 네, 다 했고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죠? 안 보였습니다. 보이면 큰일 나요. 편집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네. 네. 네, 그리고는 이제 레지스터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조테로에서 시스템 그래서 액티베이션 이메일이 올 텐데 왔어요. 네 왔어요. 네. 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에 들어가셔서 왔어요. 네 조태로. 그리고는 클릭을 하시면 컨펌. 네 컨펌 이메일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이제 석세스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조테로 아이디 사인업을 하신 후에 여기에서 이제 조테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테로 앱을 딱 키면,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가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preference에 가셔서 여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싱크에 탭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데이터 싱크해서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있죠. 네, 여기를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든, 유저네임은 봄제이였죠? 봄, 언더바, 제이였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아까 했던 패스워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셋업 싱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아이디가 더 아이자물인데, 지금 새로운 거랑 이제 연동을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랑 연결이 연결이 되면, 되면 기존에 있던 게다 날아간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방금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런 거 remove all data 한 다음에 스위치 어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테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edit 그다음에 preference에 가셔서 sync 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입력을 했던 봄제이 어카운트랑 잘 연동이 된걸알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OK를 누르고, 그러면은 아까 봤던 화면인데 되게 단순한 화면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세 줄이 나오는데 왼쪽에는 현재 My Library만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상태에서 이 My Library 안에 서브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만드냐.
지금 현재 유튜브 저 괜찮은가요? 좀 이따가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를 일단은 설명 프로젝트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폴더가 하나 생겼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 인터넷을 킵니다. 그리고 보통 학술 검색을 할 때는 구글 학술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 네, 스칼라로 간 다음에 여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제 좋은 논문 같은 거 네. 아무거나 네. 이제 검색을 한다 네. 치면은 키모테라피 키모 CHEMO yeah. 테라피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뜨는 게 이제 antibiotic and chemotherapy 이게 있고 그다음에 쭉 관련 논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것들을 내가 보니까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세 번째 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럴 경우에 네.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고 싶다 하면 아까 구글 크롬 익스텐션 설치한 거 있죠. 네.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그 결과 검색 결과로 나온 논문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돼 있죠. 이 중에서 방금 전에 요거 하고 싶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네 요거 네 번째 거 네. 네,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 것도 할 수 있고 네. 네, 아니면은 다 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얘, 얘, 얘 그리고 이렇게 이 네 개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셀렉을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장 위치는 유튜브 설명 방금 우리가 만든 폴더죠? 네. 네.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기다려보면은 여기가 연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연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이게 지금 이제 떠요. 네. 좀 진하게 됐죠. 이게 지금 업로드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운로드 중인 거죠. 아, 우리의 네.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이제 이렇게 쭉 완료가 될 텐데 이게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풀 텍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무료로 된 논문이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보면 네. 이게 무료가 아닌 논문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설정을 해놨을 때 네. 그래도 보이나요? 아, 논문이 만약에 공개가 되지 않은 애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지금 여기 보면 그 PDF 바로 접근 가능한 거는 publicly available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운을 받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나오죠? 그걸 네,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뭐 학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 이렇게 하면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 후 그러니까는 학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이제 그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금 이 경우는 구글 학술 검색을 해서 통해서 다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이 저널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렇게. 네. 근데 아까는 폴더였는데 지금은 그냥 다큐멘트 문서로 다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문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문서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이게 원래는 그 공개가 안 된 건데 네. 공개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걸 누르면 PDF도 같이 다운이 받아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방금 그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폴더에 자동으로 그냥 쭉 들어가게 된 거죠. 정보가. 편리하네요. 네, 편리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있죠. 근데 만약에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넣지 않았는데? 어. 뭐가 잘못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동화로 이제 넣은 건데, 실제로 이제 빈센트가 뭐 T가 아니라 뭐 F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매뉴얼리 이제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시리즈 타이틀 아니면 랭귀지 이런 것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편리하다.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제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스냅샷도 있고, 그러면은 스냅샷 눌러서 여기 누르면 바로 관련, 링크랑 네, 링크 홈페이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풀텍스트 그냥 누르게 되면 PDF, 컷바인딩 돼가지고 이제 뜹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읽다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 에디팅 기능을 통해서 이만큼을 하이라이팅을 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하이라이팅 된 PDF가 거기 뜨나요? 설마? 여기 이 문서 지금 이 데이터 DB랑 연동이 돼요. 네. 그러면은 뭔 말이냐면 이걸 지금 우리가 제거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네, 같이 우미님의 합류해서 랩탑에 있는 조테로로 싱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하이라이팅 된 PDF를 그냥 그대로 보실 수 그럼 있으실 조테로 겁니다. 가서 저도 프레퍼런스 네, 가서 프레퍼런스 가셔서 똑같은 싱크, 싱크하고 그다음에 유저네임 써서 MJ였죠. 넵. 셋업 싱크 누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럼 됐어요. 아, 된 거예요? 네, 그럼 된 그럼 거예요. 이거 엑셀 한번 할게요. 네.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걸 다시 리프레시 해야 되나요? 껐다가 켜보세요 한번. 껐다 켤까요? 다시 해봐. 자기 쪽에서 해봐. 네. 아까 하이라이트를 뭘 해서 했었지? 유로패티. 유로패티에서 아노테이트 한 거. 자기 PDF 열어봐봐. 이거? 이거? 유로패티에서 했잖아. 아니었어요? 몰라. 여기 했어. 네, 이거 여기서 하이라이트. 했어. 네. 그다음에 그럼 왜안 되냐고 여기서. 내가 왜내 거에서 안 보이지냐고. 나 싱크 했는데. 하고 오! 이게 시간이 지나야 되나요? 우리 둘. 그럼 뭐한 30분 기다려야 돼? 아니 왜 뭐 이래? 아니면은 아예 그거 아니야? 뭐? 자기도 싱크하고 나도 싱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오른쪽에 그치, 자기 이거 싱크하고 나도 싱크했어? 싱크를 해야죠. 여기 오른쪽 지금 아까도? 이거 보기, 아까도 했어. 아까도 했어? 아까도 그럼 했어.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시간이 차이가 나나 한번 보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번에는 내가 해볼까? 나맨 밑에 거 할게. 맨왜 이게 밑에 두 개가 있어? 같은 파일이? 뭐가? 그러네. 이거 하나 지울 수 없나요? 지워도 돼요. 지울 수 있죠. Move item to trash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여기서 싱크를 오케이. 해볼게. 오케이. 싱크했어? 싱크했어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바보 그러면 둘이 아주 그냥. PDF 가서 제가 네. 일단 뭐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 introduction에서 네. 네, 뭐 여기까지 넵. 하이라이트를 넵.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넵. 타입 2 넵. process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넵.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할게요. 그 넵. 다음에 사이프하고 세이브하고 껐다가 싱크를 싱크 할게요. 하시고 네, 네, 싱크 하셨죠?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싱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르면 오, 그러니까 싱크를 하고 싱크. 싱크를 둘다다 해야 해. 뭐지? 줄 밑줄 네, 밑줄. 밑줄도 여기서 밑줄도 나왔어요. 나오고 그 밑줄 다음에 여기 리프런트. 네 이렇게 되고 인터넷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돼. 뭘 다운을 받아야 되냐면 zip 파일, 조파일, 족발. 조파일. 네. 저거 해요? 조파일이라는, 네, 조파일 다운 받으세요.
근데 진짜 얘 이름이 조테로랑 조파이. 조테로는 그래도 뭐 별로 그런 느낌 없는데. 조파일이야, 그냥. 네. 조파일이네요. 네. 조파일. 네. 구글 하셔서 포맷. 맞아요? 아,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조파일. 아. 맞아요. 네, 그거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면 XPI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네, 네, 다운이 될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에 툴즈에 가셔서 네. 툴즈가 어디 있어요? 나 없는데. 잠깐만요. 아, 있어요. 툴즈 있어요? 네. 여기에 add-ons. add-ons. yes. add-ons. 이렇게 누르시고 uh-huh. 여기 화살표 있죠? 네. tools for all add-ons. 여기를 네. 가셔서 uh-huh. 여기 install add-on from file. 네. 요거를 누르시고 tools에 가서요? 네. tools에 가서 tools add-ons. 그다음에 settings에서 yes. install add-on from file. 다음에 다운로드. 네, 가서 다운로드 가셔서 방금 우리가 저 파일 open 네, install now 해서 yep, 해서 okay. install now. Okay, I should restart. Yep, should restart. restart 하시고 그러면은 됐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받은 그 저 파일 네. 그거는 이 애노테이션을 그대로 옮겨주는 그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럼 뭐 무슨 용도예요? 네, 어떤 거냐면 일단 이걸로 이제 아이고 이 파일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 요거 요거 음흠. 일단은 기능 중에 요게 있습니다. 여기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rename file from parent metadata. 네. 요거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위에 거를 따서 저자랑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클릭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만큼은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쳐놓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밑줄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내려가서 한 이 부분에다가 다시 하이라이트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장을 하면 그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X를 하고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이제 저번에는 안 보였던 메뉴가 뜨게 돼 있어요. 네, 매니저 어태치먼트라는 메뉴가 뜨게 돼 있고 네. 여기에서 Extract Annotation 이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애노테이션을 쭉 모아가지고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주게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쳤던 게 하나는 하이라이팅 그리고 하나는 밑줄 그리고 또 마지막 것도 하이라이팅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에 이 네, 대박이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28이라는 숫자 있죠. 그리고 여기 30이라는 숫자 있죠. 이거는 그 논문의 페이지 번호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테이션 친 부분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가져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까 여기서 어? 링크 맞는데? 오케이? 아닌데? 뭐지? 어? 잠깐만 오른쪽 컨트롤? 하, 오마이갓 왜요? 네 이거를 이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왜 링크 누를 때 그냥 컨트롤 누르고 네.
왼쪽 클릭하시면 그 그래요. 네, 그 페이지로 네, 그 갑니다. 페이지로 갑니다. 저도 해볼래요. 그럼 저는 커맨드겠죠? 네. 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그리고 요거 자체가 요 논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 메인 부분을 포인트만 메인 딱딱, 포인트를 집어넣은 네. 하나의 몸. 뭐, 그 서머리. 네. 서머리 파일이 자체가 되는 거고 이 일단 애노테이션 기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맞아요? 저널 클럽을 이제 하면, 네. 이제 뭐, 메서드나 뭐, 인트로덕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항상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서, 하이라이트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저는 잘 아날로그 잘.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옆에는 바로 클릭하면 나온 거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rename 해서. file from parent metadata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눌러서 여기 manage attachment에 extract annota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굳이 rename file from parent metadata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 조테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PDF로 관리를 안 해도,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 웨인 라이트 웨인라이트? 라는 파일을 찾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이 논문을 찾고 싶은데 저자 이름 알고 그다음에 제목 이름 안다고 쳤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웨인 이걸 치면 되죠. 근데 저자 이름보다 네. 그 그냥 논문 이름이 더 외우기 쉽지 않나요? 그쵸. 근데 논문 이름은 어차피 이름도 돼 뒤에 있나요? 붙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는 오케이. 저자, 연도, 논문 이름 이런 식으로 네. 돼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기본은 그냥 풀 텍스트로 라는 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바꿔서 이제 해놓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Extract Annotation 해놓고 제가 싱크를 누르면 여기서 다시 싱크를 눌러보세요. 네. Extracted annotation 네, 나왔어요. 나오죠. 네, 거기서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서머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뭔가를 뭐야? 적을 수 있을걸요? 저 이건 한번 그 해볼게요. 위에다가 그게 아니라 그렇지? 네, 그게 아니라 그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이 가운데 줄에다가 여기다가요? 네 엔터 누르고 오, 여기도 그냥 바로 작성할 수 있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되게 important 아니면은 뭐 이거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뭐 제목을 하나 붙이는 거지. 자, 오케이, 너무 좋다. important라고 한번 쓰시고 그다음에 중요하니까 볼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그리고 또 빨간색을 또 좋아해요. 여기 색깔도 있나요? 텍스트 컬러도 있어요. 네, 빨간색. 이렇게 네, 해서 그다음에 네 싱크를 해볼까요? 저장하셨나요? 저장이 된, 아 그냥 이게 그냥 되나? 바로 네, 싱크 된 한번 것 해보세요. 같은데. 싱크하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싱크를 하면. 됐습니다. 네, 너무 조테로 이거 좋죠? 너무 좋네요. 누가 네. 만들었대? 도네이트 하신, 이건 조 파일이 지금. 조 파일한테 감사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좋다. 누가 네. 만들어도 너무 이게 좋네요, 너무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이 상태에서 이것만 해도 되게 좋은데, 이것만 해도 되게 좋은데, 더 좋은 기능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RStudio 문서 자동화 그 수업에서도 연동을 시켜서 조테로랑 연동을 시켜서 참고 문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 조테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워드랑 연동을 해서 사이테이션을 넣는 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툴즈에 가셔서 아까 Add-ons 누르면 네. 여기 조테로 Word for Window Integration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Disable이 저는 떠 있는데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제 액티베이션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설치를 안 하셨으면 그냥 이거 가서 인스톨 누르시면 아마 설치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레포트를 쓰겠죠? 그래서 인용하는 부분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하나 해봅시다. 하고는 여기 보면은 조테로 탭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add site. 그리고 add site의 스타일이 뭐 APA다. 그러면 이거를 OK를 눌러요. 그 상태에서 아까 뭐 키모? 웨인. 네, 키모라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 조테로 DB에 있는 문서들이 다 이제 검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넣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붙습니다. 아, 네. 오케이. 네. 이거 레퍼런스는 저절로 안 되나요? 어떤 레퍼런스요? 그 뭐 APA 스타일이나 AMA 스타일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레퍼런스 네. 쓰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 뒤에 이렇게. 네, 네, 네. 아이고. 레퍼런스 페이지 해가지고. 네, 홈페이지 이렇게. 가서 뭐지? 헤딩 뭐 이런 거 어떻게 설정하지 여기는? 헤딩이요? 헤딩 1, 헤딩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튼 뭐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네. 참고 문헌 결국 만드는 거잖아요. 네. 참고 문헌. 근데 이제 만약에 인용 두 번째 이제 해서 가서 또 이제 키모 관련한 이제 이번엔 이걸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참고 문헌 이거 이 부분은 여기 add bibliography.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좋다 이거. 그치, 너무 좋지.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이 DB에서 잘못 들어가서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이게 캔서가 이제 잘못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이 조테로의 DB를 고쳐야죠. 네. 그래야지 나중에 넣을 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지. 깜짝 놀랐네요.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이 레퍼런스까지 되지? 진짜 사이테이션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것까지 만들어지냐고. 신기하지. 너무 좋지. 아니 어디서 찾았어? 능력자네 진짜. 이게 근데 이거를 나도 찾은 게 아니라 이번에 이 R 스튜디오 프리뷰 아까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네. 아이고, 비주얼 모드를 했을 때 여기에 insert citation이 있어요. insert 뭐지? citation 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요거를 네 여기 이제 만약에 본문에 가서 잠깐만 네 여기에다가 insert를 하고 citation을 누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조테로가 뜹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딱 insert를 누르면 요게 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knit을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knit에 자동으로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레퍼런스까지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놀랍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놀랍지.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면은 진짜 논문 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편하겠다. 그렇죠. 너무 좋죠. 봐봐요. 우리 여기 지금 레퍼런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소름이 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아 요거는 이제 한글이어서 깨진 건데 당연히 이제 바꾸면 한글로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문서 자동화 수업으로 올려놓은 게 뭐냐면 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플롯 그리는 거 플롯 자동으로 다 그려주죠. 그 다음에 저번 그 영상에서 넣은 거는 테이블 자동으로 넣는 거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가 올릴 영상은 뭐냐면 이렇게 조테로랑 인테그레이션 해서 이 참고문헌까지 넣는 거 요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완전 그냥 다 네. 풀 자동이죠. 네. 네, 논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리프로듀서블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뭐냐면 내가 쓴 논문 자체를 내가 돌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RMD 파일 자체를 그냥 그 공유를 해주면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이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결과 똑같은
플랫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네, 그 reproducible research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네. 아무튼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조테로를 리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네. 이런 신세계가 있다는 거를 사실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진짜 잘만 관리, 그러니까 잘만 사용을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웹페이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냥 원래 저도 사실 요거 팁이나 이런 거, 팁 이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스티키 노트 이런 네. 거 이런 걸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테로를 좀 더 잘 쓰면 네. 그러면 이제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efficient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중구난방인 조테로 리뷰 보다 끝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왜냐면 우리 편집을 또 해서 올릴 거니까 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이거 해주세요. 안녕.